월급 받고 하신 거예요? 월급 받고 됐고, 아, 잠시만요. 예, 네, 왜요? 아, 나 눈물이 나지. 예? 눈물이 왜 나지요, 잠시만. 눈물이 왜 나노? 월급 받고 됐고, 제가 한다고도 했었었어요. 월급 오랫동안 월급 받고 됐었고, 제가 한다고 시작한 건,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끼고 했는데, 그것도 막. 그게 잘못된 거지. 그때부터. 어? 본인은요, 본인은.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중간해요. 남 밑에서 해도 되기는 되는 사람이나 그래도 그 뒤에 받쳐주는 게 내 업을 가지고 상업을 내 일을 하고 가야 되는 사람 그는 뒤에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40이 이제 넘어가고 나면은 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 사주 자체가 이 동업관계 터로 인해서 문서를 같이 잡거나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은 동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업하게 되면 정말 죽쳐서 개주는 격이 되고요. 남 좋은 일 다 시키게 돼요. 본인이 가정이 있든 친정이 있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네. 본인은 본인만 봐야 돼요. 그쵸. 네, 이 세상이 그냥 내 혼자다라는 것만 보고 해야지 사주 본인의 기운 자체가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남을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내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태 사람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형적인 스님들이에요. 스님, 옛날 스님들. 하지만 지금 본인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내 위주로 조금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조상의 가물이 많고 사주 자체가 이렇게 본인의 집안 조상으로 다 그리고 또 외가 엄마 젖줄 본향으로 다 우리 같은 출력이 있으신 조상님들이 계시다 보니 본인이 지금 하는 업이 본인하고 안 맞지는 않아요. 내가 몸으로서도 푼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그걸 이제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된 게 2019년도인가 보네. 큰 사고가 제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터지는 그때 그 해였어요. 네. 그 해 사고가 있어가지고 오른쪽 다리랑 오른쪽 손가락을 크게 다쳤어요. 제가 그냥 일반 요가가 아니고 플라잉이라고 해서 해먹 이런 필라테스를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더 이상 이걸 그런 거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없지 않게 물에 빠졌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그렇게 크게 다쳤다고 하니까 그럼 사실은 그때부터 제 인생이 뭐라 해야 되지 360도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솔직히 퇴원하고 나와가지고 죽으려고 약도 먹을 봤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의 아빠 쪽이나 엄마 쪽이나 양쪽 다 이렇게 우리 같은 그런 걸 갖고 계시는 줄력을 가지고 계시는 조상들이 있다 보니까는 본인은 솔직하게 뭐 어디 가서 신을 받아라 뭘 해라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사주의 기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게 풍파예요. 풍파. 우리 무속인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인간으로서 오만, 사고라든지, 뭐, 금전의 풍파라든지, 몸으로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게 몸으로 다. 근데 본인은, 너 무당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한테 몸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은 무당으로서의 그거는 아닌데, 그냥 우리 무당들이 일반인으로 살 때 그는 가진 풍파, 금전, 건강 이런 걸 다 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 이럴 때 왜라는 말을 진짜 하고 싶어. 네. 아 진짜.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 일을 할 수는 없다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몸을 좀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이게 가능해지면 아니요 제가 그래서
작년 6월부터는 움직였어요. 죽은 듯이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살다가 네.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움직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작년 6월 때부터 정말 진짜 열심히 정말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진짜 그걸 해봤어. 왜냐하면 생각을 잊기 위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잊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또 뭐 아,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또 가져보고 이제 시작도 한다고 지금 또 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는 조금 마음은 변해졌어요. 뭐 모든 생활 환경은 바닥에 땅바닥에 진짜 더 이상 꺼질 데도 없을 정도로 땅바닥에 내려와 있지만 일단은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어요.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닌 아,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제가 본인한테 희망의 고문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주는 희망의 고문을 주면서 점사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을 봤을 때는요. 얼마든지 내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본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제는 다 끝이에요. 다 끝났어요. 풍파, 금전의 풍파, 또 몸으로 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고력은 다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앞으로는 본인이 내 천성으로서 내 성격, 내 성향 가지고 꿋꿋하게 밀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 제가 사실 또 오늘 뵙고 싶었던 네. 거는 그것도 앞으로에도 궁금하기도 했지만 네. 또 열심히 일하는 중에 발도 사실 뚫려돼가지고 네. 한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네. 아침에 가는 식당 일이다 보니까 네. 그런 못하게 되고 이제 피네즈 말벌만 이제 하게 이제 됐는데 그 맞아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정말 어둡지 않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네. 제가 참 외로움을 많이 타나 봐요. 이게, 당연하죠. 이게 그게 아니에요. 남자랑 어떤 이런 말 죄송한데 섹스가 문제가 아니 그게 그게 그리고서가 아니고요. 네. 그냥 마음이 외로워서. 그 사주 자체가 아까 제가 처음에 본인이 스님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주가 본인이 옆에 남자가 있든 뭐든 남자가 있어도 본인은 외로운 사람. 그 남자로 인해서 또 외로움을 겪게 되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주위 사람 아무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 하나만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사주팔자예요. 저는 제 남자가 아예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아예 없습니다. 요즘 스님들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다. 아, 없습니다. 사실 본인은 남자를 가지게 되면 네. 또 안 좋아져요. 제가요? 네. 사주에 없는 거를 하게 되면 사람이 팔자가 틀어지고 불행해지거든요. 그냥 나는 내 혼자다 생각을 하시고 그 외로움을 다른 걸로 대신할 그런 걸 찾아서 이렇게 지내시는 게 낫지.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안 보고 그러고 싶은데 희한하게 자꾸 이제 사람을 자꾸 남자가 사실 하나가 우연찮게 들어왔었어요 12월 달에 네. 근데 그냥 몇 번 한 두세 번 밥을 먹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나는 그건 모르겠고 뭐 당장 뭐 사람 봤을 땐 뭐 나한테 나쁘게 안 하니까 뭐 그냥 몇 번 밥을 먹고 봤었어요 네. 근데 사람이 술을 먹으니까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뭐랬냐면 나이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끊어낸 상태인데 끈질기게 붙는 거예요. 네. 근데 술 먹고 자기가 나한테 실수를 한번 했어. 그래서 네. 내가 단호하게 끊어냈거든요. 네. 끊은 이제 그냥 잘라냈어요. 그런 잘라냈는데 그러고는 그냥 지내왔는데 12월 이제 마지막 날 자기가 이제 나한테 술 먹고 잘못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전화 차단시켜놓고 안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문자가 날라오기를 사과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화를 좀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사람이 그렇게 전화가 오는데 막 매몰차게 못해서 전화를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그래
미안하다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용서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술을 새해부터 끊을 테니까 자기를 다시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술을 끊는 건 당신을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끊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그 당신을 위해서 술을 끊는 거고 그냥 일단 그럼 당신을 위해서 끊으라. 나를 배제하고 나라는 사람을 배제하고 네. 해봐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한번 봐달라고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 요 최근에 아빠는 이제 코로나 주사 맞고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어요 사실은. 네. 또 집 근처에 자기가 일을 하러 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안 돼요. 보지도 않고요. 네. 사주 자체에 본인이 남자가 없는데 뭐 그 사람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주 자체에 남자가 없다고 해서 남자가 옆에 안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오는 거는 네. 인연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냥 악연이라고 보면 돼요. 악연. 악연이요? 악연이라는 게 해코지하는 악연이 아니라 네. 끝까지 못 간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가더라도 헤어질 때는 정말 학을 띠서 헤어지는 거죠. 그게 악연이죠. 생각이 엄청 얼마든지 본인 심정은 이해는 가는데요. 남자에 대해서는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본인은 아예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내가 정말 외로워서 그냥 적전선을 딱, 벽을 딱 치고 남자와 뭐 친구처럼 애인처럼 이렇게 가볍게 만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만나다 보면 서로 간에 정이 들고 그렇다 보면 또 가정을 맞아요. 이루게 되고 같이 살게 되고 하거든요. 네, 그런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대로 일이 잘 안 풀릴 거고 이 사람은 지금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는 순간 그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소리 들으라고 조상님한테 그는 소리 들으라고 본인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당황스럽다.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본인이 그 사람하고 사는 뭐 살든 안 살든 그건 선택이 그건 본인이 하는 거고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살고 왜 그 사람에 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은 없기는 한데 이 사람이 너무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씩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그런 사람은 또 본인하고 헤어지면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여자 만나면 다른 여자한테도 그래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접목시키지 말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감정이 약해지고 정이 끌려서 맞아요. 감정이 내 약해졌어요. 사주에 없는 그는 남자를 들이고 그런 사는 순간 또 힘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본인한테 무슨 감정이 있고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남자가 없니 뭐 결혼하지 마라 그 남자 아니다 이런 말 왜 하겠어요? 선택은 다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만 딱 듣고 결과는 본인들이 내는 거예요. 그럼, 점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은 너는 그냥 외롭지만 혼자서 살아라. 절대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뒤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절대 가정을 이루고 살 수는 없다. 이루는 순간 또 힘들고 또 헤어질 거다. 아시겠죠? 나는 지금 보니 뭐 물론 어떻게 일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내 하나만 보고 열심히 일하면서 노년을 걱정을 해야지 남자한테 뭐 기댄다는 말은 아니에요. 표현은 아니에요. 서로 간에 남녀가 의지를 해가지고 노년을 개척을 해나고 노년 준비를 하고 그는 사주를 지닌 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은 태어날 때도 혼자 마지막도 혼자예요. 여태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네 제가
미래가 있기는 한가요? 자, 미래 있죠. 왜 없어? 미래, 그게 궁금해요. 미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이 남자 배제시키고 지금 식당 일이든 뭐든 열심히 내 하나에 맞춰서 열심히 무슨 일이든 하면서 나중에 금전이 조금 더 모이면 또 내가 몸으로 할 수 이렇게 뭐 많이 움직인 일은 못 하더라도 조그만한 거 내일 뭘 하나 차려서 또 하시면 되죠. 그거 차리면 어떤 그런 게 생길까요? 자, 본인은 지금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보는 사람들은 본인 입으로 내가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본인이 여기서 멈춰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괜찮아져요? 자, 제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옆에 남자와 같이 산다거나 본인이 정말 내한테 안 미쳐서 본인 자신한테 안 미쳐서 안 살면 본인 모습이 노년입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가 노년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남자는 머릿속에도 여치도 말고 외롭더라도 본인 일에 미쳐서 열심히 사세요. 제가 지금 그 사회복지사 공부를 합정동에서 통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거 괜찮을까요? 한 1년 6개월 정도의 그건데 공부를 하고 싶긴 해요.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은 했는데 꾸준하게 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등록 중에 있고 3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과연 그게 안 맞지는 않습니다. 안 맞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꾸준하게 하는 걸로는 또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왜 그거를 하려고 했냐면 제가 원래는 창원에 살았지만 복지하다 보니까 남해까지 흘러들어가서 남해에 제가 있다 보니 남해에는 그런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요양보호사나 이런 쪽의 사람들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게 되면 좀 힘들겠지만 거기에 사회복지사라는 어떤 자격증이 하나 더 가미가 되면 조금 더 이제 괜찮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게 본인한테 안 맞는 건 아니니까 마음 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남자는 그러면 합쳐서 살림 사는 거 아니라면 그냥 오는 인연들은 무조건 다 밀어내지지는 않잖아요. 선택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 되죠. 선을 끊고. 선을 끊고. 아시겠죠? 네. 선생님, 저 오늘 지인 찬스 그거 안 했는데 애들 한 번만 물어보면 아니에요. 25살 넘었어요? 네. 25 넘었어요? 네, 넘었어요. 그리고 시집, 뭐가... 시집을 나갔어요. 아니,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시집을 시집 가면 안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게 좀 마음에... 그 아보고 직접 보라고 하셔. 아, 그래요? 시집 간 사람은 보면 안 된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